안녕하세요, 릴리세인입니다. 오늘은 청순 가련의 대명사 멜로 영화의 퀸 손예진을 한번 성대모사하고 빙의해볼 건데요. 손예진님 같은 경우에는 데뷔한 지 20년차가 거의 다 되셔서 20대 때 목소리와 30대 때 목소리 약간 차이가 있어요. 그래서 손예진님의 20대 때와 30대 때 목소리를 둘 다 한번 성대모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어울린다 생각하시나요? 그렇게 생각하셔서 물어본 거죠?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알아요. 오래전 엄마의 상자를 열어보았다. 그 속엔 엄마의 추억들이 담겨져 있었다. 동안 피부 비결이 뭔가요? 그냥 물 많이 마셔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피부과 다니고 그러면 되는 것 같아요. 몸속으로 보내는 파란 메시지 버카리 스웻. 시간 될 것 같아. 나 그 사람 사랑해. 더 이상 그만 들들볼까? 너랑 나는 이미 끝났다니까. 더 이상 나한테 들러붙지 마. 너랑 나는 끝이야. 영화를 찍게 되어서 많이 그 당시에 잠을 못 잤어요. 너무 떨려가지고 초심 잃지 않고 앞으로 더 성장하고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는 손예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친구들 안녕.